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천시청에 나와 있고요. 지금 상황은 기사님들이 이제 조금 출근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6시 반입니다. 커피 한 잔을 여유 가지면서 저는 지금 오늘 가평이나 아니면 성남 쪽을 공략해 보려고 해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궂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도전하기는 어렵고 약간 소극적인 방향으로 서울까지만 나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가락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온 지는 한 5분 정도 되었고 지금 이제 첫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 단독 배정권 켜놓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남, 하남, 수원 여기 가격이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공략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평, 포천, 그 다음에 의정부, 하남, 광주, 성남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잘 돼가지고 일찍 복귀하는 방향으로, 월요일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12시 안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시 하겠죠? 항상 늘 그랬으니까 속지 말고, 콜이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12시 안에 집에 오는 걸 목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세계원 건영아파트 앞입니다. 이쪽은 지금 세계원은 여기 역 주변으로 전부 다 이게 콜이 나올 수 있는 요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산흥이나 용정리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태기원역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이에요. 이 밑으로 가서 이 주변에서 콜을 대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한 3km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옆에는 바로 별내이기 때문에 별내, 용정리, 태기원 이 세 가지 콜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대기했다가 콜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공영주차장이 여기 옆에니까 이 주변에서 콜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을 잡고 넘어갈 건데, 포천에서 4만원 금액이 잡고 넘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없겠지. 지금 시간이 너무 늘려가지고 지금부터 터질 시간인데 한번 봅시다. 오더를 4만원짜리 포천에서 출발 완료 처리 종료. 자, 하고 대기했다가 콜 잡고 다시 한번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공영주차장 밑에 쪽에서 대기해 볼게요. 자, 저의 대기 장소는 여기 바로 뒤에 태기원역입니다. 여기 공원도 있고 벤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해볼 건데, 지금 제가 목표로 원하는 곳은 성남, 광주, 포천 또는 여주 또는 양평 쪽 라인 원합니다. 처음에 초반에 외지로 들어갈수록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 잡고 나타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천에서 출발을 할 건데, 여기는 구음리라고 하는 마을이거든요. 여기 위치는 대략 이렇게 세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성북리 앞쪽에 보면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골프장 앞에서 콜 나온 거 잡았는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포천에서 이곡리, 이곡리라고 하면은 우리 직동리 거기 안에 고모리 저수지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그쪽으로 가는 콜을 먼저 잡았습니다. 첫 콜인데 제가 멀리 안 가고, 어저께 월요일인데 제가 첫 콜로 멀리 안 가고 태기원 갔다가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략을 좀 바꿔서 동네에서 돌다가 멀리 나가는 거,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거, 수도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오늘도 어제와 같은 흐스한 분위기 연출될 걸로 보여지고, 금액은 다소 하향 흐름 됩니다. 요금이 한 5,000원씩 빠지는 금액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도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금액들이 빠지는 걸로 봐서는 저는 좀 매우 만족스러워진 못하고요. 여기 보시면 누국리 가는 콜 하나 떠 있는데, 이거 연천이거든요. 제가 여기 이분 VIP인데 제가 오늘은 다른 콜을 먼저 잡아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 금액엔 절대 안 가고요. 제가 보통 55,000원, 6만원에 가는 금액인데 100% 오릅니다. 아무튼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저는 지금 손님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천 힐스 300cc 보이죠? 힐스 요 앞에 입구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나온 콜이라 이거는 이제 가정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손님하고 만나서 바로 이곡리로 이동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곡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곡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따가 현장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곡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곡리는 이렇게 거의 이제 먹거리촌하고 무인텔 기준으로 많거든요. 운행 완료해 봤더니 무인텔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지금 직동리 쪽에서
고무리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요금은 3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운행 시간은 한 20분 정도, 25분 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콜 상황은 다소 흐름은 포천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동해서 고무리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무리 넘어가서 다음 콜 잡고 바로 화면 킬 텐데, 고무리 쪽 가서 여러분들께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점 쭈루룩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인텔 쭈루룩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저녁까지 콜이 대로 나오는 편입니다. 고무리 여기서 송우리 가는 콜들 나오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넘어가면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송우리보다 신읍동 쪽이나 포천 안쪽으로 들어가는 콜 다시 잡는 게 베스트인데, 일단 가서 저도 가가지고 콜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영상 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직동리라는 곳이에요. 직동리가 무엇이 어디냐 하면은 고모리, 포천의 고모리 아시죠? 고모리 저수지 부근인데, 여기 이제 카페랑 술집,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저녁에는 굉장히 콜이 다소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에 도착해서 초저녁에는 여기 음악 창고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음식 먹거리 동강명탕부터 쭉 있거든요. 거기서 나가는 콜 잡아서 바깥으로 나가면 되고, 고물이 넘어가요. 고물에서 송울이 가는 콜은 보통 저희는 15,000원에 빼는 게 거의 여기서는 관례이니까 15,000원 이상에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2인 1조나 전동 있다고 해서 이 금액 이하에는 되도록이면은 상도가 있기 때문에 빼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원대의 금액은 어차피 저는 손은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 어쨌든 지금 저는 계속 여기 연탄구 여기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 맛집이에요. 여기 외부에서 많이 와가지고 많이들 드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들깨는 서비스죠. 안녕. 강아지가 잘 노려보진 않고요. 저기 순둥이네 완전히. 일단 여기 한 코는 빠졌네. 12,000원짜리 자, 그럼 저는 계속 올라가서, 여기가 그 자동차 전용극장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다시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뺐다 들었다. 이거 안돼. 12,000원에 건들면 안돼. 어쨌든 저는 위 상류까지 올라가서 저수지 부근에서 다음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여기 근처 편의점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콜이 다소 좀 나오긴 했는데 썩 원하는 콜은 아니에요. 가격도 좀 그렇고, 덕청주공 2만원에 여기서 갈 순 없잖아. 그리고 하남 창우동 떴는데 35,000원.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는 이유는 금액을 좀 더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받고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어설픈 금액이 자꾸 나오면 여기서 대기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금액대에 맞춰서 일반적인 어떤 포천 송울에서 나가는 것보단 그래도 한 5,000원이라도 비싸게 받고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이유가 없어. 안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다른 콜 한번 잡고, 뭐 송우리를 나가든 포천 다시 신의를 나가든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든 콜을 잡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았습니다. 자, 일단 덕정동 그 다음에 송우리 25,000원 2만 이렇게 떨어져서 바로 빠졌고요. 저는 호평동 가는 거 4만원짜리 한방에 숙제 완료. 자, 손님한테 통화 한번 해볼게요. 후보로더고, 자, 전화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동광매운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동해서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뜻해. 기분 좋아졌어.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동광매운탕 쪽으로 한번 가봐야죠. 숙제도 한번 해결하고. 개꿀띠. 호평이야. 제가 남양주 요즘에 평일날 진짜 별로긴 한데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 진짜. 아, 자 일단 출발. 자, 덕종주공 계속 들어오는데 응 이거 빠졌어 방금 전에. 이중코리아. 자, 짜라라라라라, 동광매운탕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저기 빨간색 간판 보이죠? 저기가 바로 동광매운탕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금 콜이 나온 거예요. 역시 나의 초이스는 틀리지 않았어. 자, 저기 손님들 앞에 계신 것 같으니까 바로 가서 호평동으로 넘어가는 상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 호평동에서 봐요. 여기는 바로 평내. 평내는 이제 주거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콜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콜을 잡았습니다. 어디냐? 짜자잔! 평내에서 가평 가는 거. 이동해서 카메라 다시 켜도록 할게요. 가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평 종합운동장입니다. 일단 숙제를 완료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11만원 지금 기록 중이고. 자, 콜이 있습니다. 요거 키워서 가면 딱 될 것 같은데. 가평군 농협 장례식장, 여기가 아까 오다 본 곳인데 여기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는 아직 뭐 상황이 조용하고요. 금액을 좀 더 올려서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들어오는 게 4만원인데 4만원에 나갈 수 없지. 5만원 좋습니다. 자, 일단 목표 마치고 여기는 가평군청 쪽으로 가가지고 대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쪽으로 가면 가평역이 있는데 11시 반까지 막차가 있어요. 나가는 게 그거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구리 남양주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청평이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시내인데 상황을 좀 유의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가평도 나름의 어떤 상권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콜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전철 시간도 아직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좋은 콜 잡고 나가려고요. 여기 상황 보이시죠? 이렇게 아주 나름 느낌 있는 번화 느낌 납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롯데리아, 여기가 딱이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콜 잡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지금 시간은 11시 24분이고요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막차는 11시 55분 도착 예정이니까 여기서 최소 45분에 출발해서 가평역에서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이 처음에 3개 떴어요. 여기 왔을 때 첫 번째는 춘천 가는 거 35,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평, 세 번째는 덕소 가는 거, 이렇게 3콜이 떴는데 제가 못 잡았어요 사실. 아, 아깝습니다. 제가 일단 좀 기다렸다가 막차 시간 좀 있으니까 기다려서 하나 더 잡고 넘어가는 거, 안 되면 기차 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쯤 뜰 법한데 와, 안 뜨네요. 이게 홈그라운드 이점이 너무 강해. 여기가 지역 대리가 대부분이 이쪽 내부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요. 옆에서 분명히 들리거든요. 어디 간다고? 절대 안 울려. 목적지 배차 맞춰도 갈 수가 없어요. 와, 심각합니다.
지금 일단 11시 42분이고 제가 1시간 20분 정도 대기했는데 처음에 딱 떴던 코를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눌렀거든요. 덕소 가는 거? 그게 나에게는 큰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 저는 분명 눌렀습니다. 덕소를 가고 싶어서. 그러면 오늘의 매출도 충분하게 성공하니까. 근데 미끄러졌습니다. 제 콜이 아닌가 봐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 11시 55분 차가 가평역에서 출발하는 게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냐면 걔는 호평까지 가죠. 호평에 하차한 후에 내려서 거기서 호평에서 이제 콜 잡고 강북 쪽이나 의정부 쪽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콜 딱 잡았으면 마무리 끝 제대로인데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가다가 일단은 저는 여기 천마산에서 내렸어요. 천마산에서 다행히 별내 가는 콜이 하나 떠줘가지고 타서 가는 도중에 떠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일단 2만원짜리 콜이니까 타야지. 별내 가는 거는 콜이니까. 일단 저는 손님한테 가서 별내로 넘어가서 마지막 복귀콜을 버저비터를 한번 노려볼까?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자, 이따 뵐게요. 가 변경이 돼서 저는 경유를 4번 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제가 이렇게 경유 많아본 거는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금도, 아, 이게 에스코트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까지 다 들어가 달라고 해서 마지막에 제가 이거는 금액을 45,000원에 하겠습니다. 청학리에 도착했거든요, 뒤에. 그래서 네 군데 경유면 솔직히 건당 5,000원씩 계산해도 4만원인데 여기 청학리가 거리가 멀잖아요. 다산동 들렸다가 그 다음에 별내 갔다가 청학리까지 오는 건데, 야, 이건 안 되겠는 거야. 에스코트까지 요청해서 아파트 안에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45,000원 주십시오. 그랬더니 비싸다고 노발레발 되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얘기했죠. 고객님, 비싼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대신에 친절하게 에스코트까지 다 안에까지 안내해 드린 것도 인정하실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해서 경유 요청하면 이렇게 손님들께서는 다 입구에 내리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도 안에까지 다 한 분씩 모셔다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때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요. 경유할 때, 아, 제가 원래 콜센터 얘기 안 하고 경유를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기사님들한테 더 도움되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효과냐면 금액을 싸게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를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한 건당 5,000원, 거리 멀면 10km 초과되면 10만원씩 얘기하면 손님들의 습관을 이렇게 잘 들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경유를 하게 되면 본인들도 느낄 텐데 이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 될지 자연스럽게 그냥 뭐 거의 그냥 해주는 수준으로 알고 있나 봐. 다 했을 때 10,000원 얘기하더라고요. 4번 경유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기사들이랑 트러블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콜센터에 연결해서 그냥 사실대로 경유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라. 그래야지 기사들은 그걸 보고 금액을 설정해서, 아, 정당한 게 이 금액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지. 안 그러면 서로 나중에 기분만 상하게 된다. 저는 정확하게 요구를 했다. 경유 4번에 마지막 착지 변경해서 더 멀리 착지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금액이 적당하고 합당하다라고 딱 확실하게 딱 못 박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뭐 투덜투덜 되긴 하지만 그 뭐 개인들 사정인지 제 사정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금액이 그거이고 나한테 금액을 얘기하라. 대부분의 손님들이 경유를 하잖아요. 알아서 금액을 잘 챙겨줍니다. 오히려 더 미안해서 더 많이 주는 게 상책이야. 근데 나한테 금액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부터 잘못된 거지 그건. 그래서 저는 합당한 금액을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리비례 에스코트까지 얘기해서 금액은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뭐 기분 나쁘다고 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대리기사님들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십시오. 그게 콜센터 얘기해도 그 금액 이상 받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거리 1시간 코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밀락동 여기 보면은
앞에 자전거도로 타고 청학리에선 답이 없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택시 타고 넘어가거나 셔틀 타고 넘어가야 한다고. 별내면이 훨씬 낫지 지금. 어쨌든 지금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송산동 신곡동 쪽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홀 노려서 퇴근하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하도 수고하셨고 저는 이만. 아, 오늘 망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망해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내일 잘 되겠지 뭐. 그렇게 난 믿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